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미꽃 만드는 것을 색깔 3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다할리아 꽃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고리방울을 각각 2개씩 해서 총 6개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꽃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다할리아 꽃의 형태의 변화를 준 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할리아 꽃은 지금 고리방울을 보시면 세로 선 형태로 가지런히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장미꽃은 이 형태에서 고리방울의 배열을 변화를 주면서 꽃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색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방울을 옆으로 살짝 사선 형태로 눕히는 과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와 달리 고리방울이 사선으로 약간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손 동작은 저의 기준이고요. 돌아가는 방향은 본인의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해 가겠습니다. 먼저 핑크 고리방울 안에 캐리비안 블루 방울을 넣어줍니다. 핑크 고리방울 안쪽으로 캐리비안 고리방울 하나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위쪽의 고리방울 안쪽으로 아래쪽 고리방울 선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핑크 고리방울 안에 블루 한 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 고리방울 안에 핑크가 한 선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푸치샷 색을 캐리비안 블루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캐리비안 블루 안쪽으로 푸치샷 한 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교차되는 것은 핑크 위쪽 선으로 푸치샷이 놓이는 형태입니다. 지금처럼 보면 캐리비안 블루 고리 안쪽에 핑크가 밑에 놓여 있고, 푸치샤가 위쪽에 놓여서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푸치샤 안에 캐리비안 블루 한 선을 또 넣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과정이 반복돼서 하나의 서클을 이루면 됩니다. 한 바퀴가 돌아서 첫 부분과 만나기 바로 전입니다. 첫 번째 고리 방울이었던 핑크를 푸치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푸치샤 고리 방울 한 선을 블루 밑에 쪽으로 위치를 교차해 줍니다. 지금 보면 선의 형태가 다할리아 꽃의 기본 틀은 같은데 배열이 바뀐 건데요. 보면 고리방울 하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선이 하나의 중심에서 서로 맞물려서 모이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꽃의 봉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꽃을 좀더 오므리고 싶거나 펼치고 싶을 때 풍선이 끼워진 선의 길이 조절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리방울 안에 선의 깊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꽃의 봉우리가 모이거나 펼쳐진 형태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미꽃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변화를 또줄수 있는 것은 가운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꽃의 형태를 좀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장미꽃을 좀 다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샘플을 앞에 놨는데 한 개, 160 하나로 만든 형태 아니면 두 개 또는 160과 260을 섞어서 만든 형태가 지금 각각 있습니다. 앞서 고리방울을 이용해서 서로 모아진 원형의 홀이 생기는데 그 안에 홀을 또 어떻게 선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꽃잎의 느낌을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런 변화들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